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포커박입니다. 제가 뭐그 몸이 좀 컨디션이 좋지 못해서 한동안 영상을 좀 올려드리지 못했어요. 지금 뭐 괜찮아졌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연습하시면서 좀 참고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영상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올려드릴 내용은 앞에 그 제목에서 보셨겠지만 그 감정 표현을 위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아요. 강약, 볼륨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부분인데 크레센도, 데크레센도를 이용해서 볼륨 조절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연습 방법, 어떤 연습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크레센도가 데크레센도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뭐 그런 부분까지 다 설명을 드리다 보면 중복되는 그런 얘기들도 많을 거고 또 영상이 길어질 테니까 혹시 또 그런 연습을 안 하신 분들께서는 앞에 영상을 여러 차례 올려드렸어요. 크레센도, 데크레센도에 대해서 연습하시는 방법. 자, 그 부분 찾아서 연습을 좀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크레센도, 데크레센도를 이용해서 어떤 연습들을 하셔야 되냐? 우선은 크레센도, 데크레센도가 될 때, 안구션의 조임이나 호흡을 미시는 양, 점점 더 밀어질 테니까, 이런 압력에 대해서 감을 좀잘 잡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나와줘야 되니까, 자유자재로 좀 이렇게 크레센도, 데크레센도가 자연스럽게 좀될수 있게, 좀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어떤 기교들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연주하시는 곡에서 나올 테니까. 자, 그러면, 저는 지금 편의상 그한 손으로만 들고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좀 작은 알토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테너로 연습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연습 방법으로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1옥타브 C를 한번 잡아볼게요. 그냥 쉽게 낼수 있는 소리, 예, 음을 가지고. 1옥타브 C, 2옥타브 C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크레센도를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뭐, 톤을 일정 박자 부시다가 데크레센도를 시키시겠죠? 자, 요 부분을, 줄였을 때, 작아진 이 부분에 작은 소리가 나와지는 데크레센도가 된요 작은 소리의 안구션의 조임과 호흡 양을, 좀 감을 잘 잡으셔서, 한두 번 정도를 이어서, 크레센도 시켰다가 그 다음에 바로 데크레센도를 시켰는데 자 끊어지지 않고 작은 소리가 유지가 되다가 다시 한번또 크레센도를 시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다시 또 데크레센도를 시켜서 이제 페이드 아웃을 시키겠죠. 자 1옥타브 C를 크레센도 시켰다가 다시 데크레센도 시켜서 끊어지지 않게 잡고 있다가 다시 한번 크레센도 다시 데크레센도 시켜서 페이드 아웃 시킵니다. 아웃이 됐어요. 자, 요거를 빠르게도 줄일 수 있어야 되고, 천천히도 줄이실 수 있어야 되고, 줄였을 때 흔들리지 않고 끊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높은 시도 해보고, 뭐, 라도 가지고, 솔도 가지고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을 많이 바꾸는 게 도움이 될것 같진 않고, 감을 잡으시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자, 2옥타브 시를 갖고 마찬가지로 크레센도 시켰다가 얼른 줄이는데 끊어지지 않게 잡습니다. 마지막에는 데크레센도 된 것이 페이드 아웃이 되든지 없어지게. 자, 요렇게를 빠르게도 줄일 수 있어야 되고, 언제 쓸지를 몰라요. 밴딩을 쓰고 얼른 줄였다가 다시 키울 수도 있어요. 자, 낮은 음도 마찬가지로 키웠다 줄이는 걸좀 빠르게도 해보시고,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한두번 정도만 연결을 하셔서 작게 내쉬고 밀었다가 얼른 줄이시고 요렇게 된다라고 하면 자 크레센도 시켰을 때 비브라토 연결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비브라토 끝나면 다시 데크레센도 돼요.
테스트에서 높으름 낮으름 연습해 보시고 비브라토 연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연습을 좀 하셨다라고 하면,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연습은 도약을 하는 음에다가 적용을 하셔서 연습을 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같은 옥타브에서 도약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 한개 옥타브를 아예 도약을 시켜 볼게요. 1옥타브 C에서 금방 연습했던 높은 음 2옥타브 C를 잡고 C, C 이렇게 옥타브 한 옥타브가 도약을 한다는 얘긴데, 자, 요 음을 자, 요거를 이제 통역을 적용해서 같은 호흡을 가지고 같은 크기로 이렇게 불었어요. 자, 이 부분을 낮은 음 C를 크레센도 시켰다가 옥타브를 누르는 순간 얼른 잡아당겨서 데크레센도를 시켰다가 이 옥타브의 높은 음 C가 나오면 작은 소리로 나오겠죠. 다시 크레센도를 시킵니다. 느낌이 나올 수 있게 지금 크레센도 데크레센도를 앞에 말씀드린 부분을 도약하는 음에다가 같이 넣어본 거예요. C가 작게 나서 크레센도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또 비브라토를 적용한다고 하면 2옥타브 C의 비브라토가 이제 적용이 되겠지요. 당연히 데크레센도를 시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도약을 하는 음에 비브라토를 적용을 했는데, 자, 요 부분이 여러분들 연습하시는 밴딩에 키밴딩, 립밴딩에도 적용을 해서 연습을 하실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립밴딩을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낮은 음 C도 크레센도 시키고 그 다음에 2 옥타브 C가 나올 때 밴딩이 적용이 될 거고 립밴딩이 적용이 될 거고 소리가 데크레센도로 얼른 줄어들었던 게 다시 크레센도가 될 겁니다. 자. 자, 뒤에는 데크레센도가 될 수도 있고 멜로디를 잡아갈 수도 있겠죠. 그 톤으로. 자, 여기에 비브라토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1옥타브 C에서 2옥타브 C로 도약을 했는데, 나중에 노래에는 뭐 같은 옥타브에서 도약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어쨌든 음이 멜로디가 음 차이가 날 건데, 여러분들께서 비브라토를 적용을 하시든 어떤 밴딩을 적용을 하시든, 자, 그런 부분에 연습을 하실 때 자연스럽게 볼륨을 적용을 해서 연습을 하시면, 연주를 하실 때 어떤 볼륨을 어떤 음을 크게 불어야 되는지 어떤 음을 작게 불어야 되는지, 자, 요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볼륨을 만들어 가셔야 될지가 막막할 수도 있다는 얘긴 거죠. 그래서 연습을 이렇게 키밴딩 역시 마찬가지로 C, C 올라갈 때 한음, 온음, 반음 앞에 음을 가지고 틀어 이렇게 만들어 갈때 얼른 줄였다가 키우면서 뭐 비브라토 적용하실 수도 있고. 자, 그곡 중에 긴머리 소녀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에도 보면 두 번째 소절에 떠오르는 모습, 자, 이 부분이 솔에서 솔로 이렇게 도약을 합니다. 자, 그런 부분에 뭐꼭 이렇게 도약을 해야만 적용을 하냐, 이게 멜로디가 어쨌든 올라가고 내려오고 할 텐데, 여러분들께서 비브라토 또는 밴딩, 어떤 키밴딩, 립밴딩 이런 기교들을 사용하실 때 연습을 아예 이렇게 볼륨을 적용을 하셔서 연습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볼륨을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얘긴 거죠. 자, 그러면 그 떠오르는 모습, 자, 요런 멜로디가 있을 건데, 여기에 솔에서 솔을, 자, 첫 번째 톤으로, 자, 이건 톤으로 키웠다는 얘기예요. 솔, 솔 하고 톤으로 키웠고요. 자, 이번에는 립밴딩, 아까 연습한
디펜딩을 주고 다시 키워진 게 그 다음 문제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자, 요렇게 적용을 해봤고요. 자, 요번에는 키밴딩. 솔에서 솔로 올라갈 때 파샵 솔 이렇게 트르 적용을 하는데 역시나 줄였다가 키웁니다. 자, 키밴딩을 적용을 했어도 소리를 줄였다가 다시 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두 번을 크레센도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지금은 소를 가지고 했는데 연습을 하실 때 시가 됐든 라가 됐든 소리 됐든 낮은 높은 음을 가지고 크레센도를 시켰다가 얼른 데크레센도를 시켰을 때 끊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앙부셔의 조임이나 호음량을 딱 조절하셔서 요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관건일 것 같아요. 꼭 어떤 기교를 적용 안 하신다 해도 볼륨을 키워가고 줄여가고 하는데 앙구셔의 조임이나 호흡량이 딱 잡혀 있어야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대면 레슨도 그렇고 레슨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 뵙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밴딩을 적용을 했는데 립밴딩을 적용을 했는데 소리가 커요. 자, 이렇게 크게 내요. 근데 그러면 듣기가 이렇게 좋진 않죠. 그래서 밴딩의 소리도 어떻게 보면 잘 들리지 않고 뒷부분을 얼른 줄였다가 키워준다라고 하면 밴딩도 듣기 좋게 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볼륨도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앞에 시작할 때 크레센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얼른 다시 줄였다가 커졌어요. 그 다음에 비브라토가 연결이 돼요. 자,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연습을 하시라는 거죠. 칼톤을 적용하실 수도 있을 거고 작아진 데크레센도가 커지면서 비브라토가 크레센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응용을 하셔서 적용해 가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볼륨을 만들어야 잘 어울린다라고 하는 곡에는 시작하는 음에도 크레센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거고 끝날 때 데크레센도 만들어 주시겠죠. 그 사이에 있는 음들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뭐 어떤 도약하는 음의 톤으로 그냥 데크레센도를 잡았다가 키워도 좋고 어떤 기교를 쓰실 때 그 밴딩이나 립밴딩, 키밴딩을 이런 악보음 쓰실 때 얼른 작게 줄였다가 다시 키워가면서 그 다음 운지하고 연결을 시킨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볼륨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프로 연주자분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더 여러 번 많이 이렇게 적용을 해서 연주를 하시다 보니까 그냥 노래할 때 나오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볼륨이 만들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한 번에 다 뭐 한 소절에 뭐 몇 번을 이렇게 만들고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자연스럽게 연습하시는 부분을 볼륨을 만들어 가시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곡에 적용하실 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토도 테너도 마찬가지니까요. 연습하실 때 소리를 만들어서 연습하시는 분들, 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색소폰 뭐 여러 가지 연습하셔야 될 게 많지만 결국에는 아마 열 분들 중에 대부분의 열 분들이 다 소리가 듣기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 이런 부분들 꼭 챙겨서 연습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코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